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부터 살피겠습니다.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죽은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몸은 육체적인 몸을 포함한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난 몸으로 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같이 드릴 필요가 없이 산채로 매일매일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합니다. 첫째,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입술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거짓된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산 제물입니다. 구시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피를 통한 제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이미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새 시대의 제사는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라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기오스로 로고스의 형용사입니다. 영적인 이란 말을 좀 더 오늘날 의미로 얘기를 하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 현재 악한 시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시대를 거부하고 새 시대에 맞는 삶의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 시대에 맞는 삶의 패턴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는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믿는다라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건으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부른 것을 이야기하며 공동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하며 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사색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의 지체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몸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로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성도들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일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뿐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란 것을 잊지 말고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이날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도록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